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저희 방송 시간에 전격적인 이 명팀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죠. 대통령이 직접 사과 등의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그 모양새는 대통령이 화답을 한 것처럼 모양새는 나옵니다.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 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사과와 쇄신 정도로는 국민 감정 되돌릴 수 없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해나가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요구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발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관선 변호사님, 여사와 관련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의 인적 쇄신, 거기에 더해져서 내각 개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관찰관제 도입은 뭐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까요? 일단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도 전에 뭐 2월달, 4월달, 8월달에도 국민 담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하고 자화자찬하고요.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담화하고 나면 지지도 더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이 정말 라스트 타임, 마지막 기회인 거를 알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국감 때 국회 운영위원 때 정진석 실장이랄지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떤 걸알수 있었거든요. 전혀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원래는 이달 말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 순방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선거 결과 보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한 것은 유급함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과 국민에게 담화를 하면서 설득을 할 정도의 국민에게 어떤 용서를 구할 정도의 수준이 가야 하는데 이제 갈수 있느냐 문제인데 최소한도 몇 가지가 선행이 돼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용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정도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수용하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위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성과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의 어떤 변명 위주로 뭐 명태균과 관련된 사실과 다르다랄지 이런 얘기로 가버리고 또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증거나 구체적인 게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야당에 의한 어떤 헌정 중단의 위기까지 올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랄지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방향 정도는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 주셨는데 안 하니만 못한 상황, 이걸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두 가지 경우의 수, 김종인 께서 보실 땐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쪽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기대도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딱 어제 저녁 때 7일 기자회견 국민 담화문 발표 그 속보가 뜬걸 봤을 때제 느낌은 아 이거는 15일 날 에이펙 순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G20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을 떠나기 위한
기자회견을 생각하는구나. 아 정말요? 네, 함께 순방하기 위한 명분 마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변합니까? 지난주 정진석 실장의 그 국감장에서의 어떤 얘기나 그동안의 명태규 씨 관련한 그 대통령실의 해명들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시정연설도 나와서 그 총리를 대신 보내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 TK에서 그 전주보다 완전 8% 추락하는 그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이 정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최고위원회에서의 모두 발언은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만남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에서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아진 정도인데 그걸 듣고 갑자기 대통령이 아 빨리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있는 가운데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규 씨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종국 최고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뭐 다 문제없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녹취록이 직접 대통령 육성으로 나왔는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돌맞고 가겠다고 하던 분이 야당의 피켓팅과 그 쓴소리도 못 듣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황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했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뭐 일문일답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더 벅 스탑스 히어 그 적힌 명패 그 자리에 앉아서 담화문 발표하시고 다시 기자실로 가서 일문일답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담화문 내용도 자화자찬하고 뭐를 잘했고 어제 그 시정연설의 총리가 2년 반 동안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국민들이 할 얘기거든요.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건 마치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건데 대통령이 힘들다는 얘기를 국민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데자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위기라는 거를 정말로 통감해서 기자회견을 내일 모레 하신다고 하면 기자실 내려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기자실 내려와서 사과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정말 적나라하게 A부터 Z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않으면 정말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라고 하면서 날 구속시키면 또 추가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황금폰 불태웠다면서 아버지 화장했는데 거기다 묻어뒀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늘나라 보냈다는 얘기. 전화기도 다 화장해가지고 같이 아버지 옆에 보냈다. 이러더니 검찰이 구속하려 하면 자료들 모두 공개할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조경면 선생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규 씨가 지금까지 대응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여권 주변 인사들의 신임을 받아온 거를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적잖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한 달 전에만 해도 명태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대전화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를 뭐 불태웠다고 얘기했다가 또 구속하면 공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육성 공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검찰 쪽에도 내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태웠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뭐 또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뭘 하자는 건지는 이미 정해져 있죠. 명태균 씨는 구속되지 않고 적정하게 털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미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넘었고 이미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공천 개입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론조사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뇌물이나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 외에도 범죄 사실로 확정될 수 있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은 휴대폰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그 메시지를 검찰과 대통령에 보냄으로써 나를 구속하거나 이 수사를 확대해서 나를 궁지에 몰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